경기도 강화대교를 건너서 좌측 도로로 가시면 강화 전쟁기념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 지형적으로 섬으로 이루어진 자연적인 요새 형태로 적들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막아내었던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과 서해안 바다가 만나는 지형적 특성으로 해류의 흐름이 독특해서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장점을 가져서 강화도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돌이켜보면 전쟁 기록도 분명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할 역사적인 유산입니다. 이러한 강화 전쟁기념관은 어둡고 어려웠던 과거를 간직한 채 현재에는 주변에 보이는 한강과 서해안 바다의 멋진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숨겨진 핫플레이스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강화 전쟁기념관 시리즈에서 여러분의 핫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